8532님 나이 42세 거액 연봉을 포기하고 귀농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살고 좋은 농산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은 잘 안 벌리네요. 하지만 포기 안 하고 도전 또 도전할 거예요. 농튜버 윤파머 올림. 이분도 역시 네. 실버 버튼 가자. 안녕하세요, 윤파머입니다. 오늘은 물 로타리를 치려고 이렇게 논에 나왔습니다. 물 로타리는 이제 모내기를 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인데요. 로타리 날도 이미 교환을 했고 그리고 물도 잡아놨고 해서 지금 물 로타리를 치려고 하는데요. 물 로타리를 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물입니다. 이렇게 물이 많지 않고 이 약간 이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런 튀어나온 부분은 그대로 튀어나올 정도로 물이 있으면 이 상태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물 로타리를 싹 치고 나서 어디가 더 높은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이 너무 많이 버리면 이게 어느 곳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높아버리면 모를 심었을 때 그 물이 없어서 금방 말라 죽을 거고, 깊어버리면 모가 뿌리가 박히지 않아서 둥둥 떠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평탄화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적당한 물의 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물로타리를 치는 가장 중요한 꿀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 로타리를 치고 나서 저희는 3일 뒤에 썰레질을 해주거든요. 3-4일 뒤쯤에 썰레질을 해주는 이유는 땅이나 흙이 물속에 가라앉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썰레질을 해주면 더욱더 반듯하게 썰레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랙터를 보시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인데, 그래서 진흙이 진짜 많이 튀어요. 진흙이 많이 튀어서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이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비닐랩을 씌워놨습니다. 이 비닐랩 일회용 랩을 씌우는 것만으로도 진짜 흙 튀는 게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야, 농사꾼이 일하면서 흙이 튀면서 일을 할 수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제가 흙을 많이 못 찾고 가면 어차피 엄마가 또 손빨래를 해야 됩니다. 손빨래를 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랩을 씌워서 흙이 최대한 튀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타리 초벌 작업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돌출된 부위 있거든요. 그쪽은 꼭 한 번씩 로타리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영상을 보시면 또 그 로타리 한 번만 쳐도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물로타리 한 번 치고 나서 3일 뒤에 써레지를 하기 전에 한 번 로타리를 쳐줍니다. 또 그러고 나서 써레를 펼쳐서 쫙 수평 작업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앞에 보시면 저렇게 물보다 높아서 저렇게 생기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물 위에 떠서 약간 안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위는 꼭 확인하셔서 꼭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 번째 써레질 작업을 할 때 이거 끝나고 써레질 하기 전에 로타리를 한 번 더 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써레질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로타리질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촬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물로타리 1차 작업은 전체적으로 땅을 갈아주고 어느 정도 수평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2차 물로타리는 써레를 달고 작업을 할 텐데요, 써레를 달고 작업을 했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수평을 잡아줄 겁니다. 미세한 부분까지 잡아주고 마지막에 로타리 치고 나온 부분까지 깔끔하게 당연히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퀴 작업까지 없애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팁은 물을 너무 많이 잡지 말아야 합니다. 물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로타리 작업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적당히라기보다는 아까쯤에 첫 영상에서처럼 물이 전체적으로 흡수된 상태에서 이 바퀴 자국, 그런 자국이 위로 표시될 정도만 물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논 같은 경우에는 저쪽 그 측면이 처리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코너 부분이 처리하는 부분이 힘든데, 이럴 때는 원래 제가 항상 방향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데, 이럴 때는 마지막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번 더 돌아줍니다. 그러면 저런 부분이 처리가 되거든요. 또 이 다음에는 다시 한번 2차 써레를 달고 물로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써레질을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도움이 되는 정보,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윤파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